네. 네. 무서워. 아, 이거 심장부터. 저렇게 달리는 거야? 아, 심상치 않습니다. 예, 예, 예. 도망가야 될 것 같고. 네네네. 실제 출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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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예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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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이거 뭐, 얘기 나옵니다. 조금. 네.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예. 제가 좀비런이라는 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. 좀비런? 예. 그 1년에 한 4차례 정도 3km 구간에서 저같이 좀비 복장을 한 사람들을 뚫고 가는 대회가 있습니다. 그런 대회가 아~ 있어요? 네. 우리나라에? 예. 어머! 어딨어? 이거 이분들은 좀비들입니다. 제가 좀비들. 검은색입니다. 우와, 무서워! 와, 야, 실제로는 더 무섭겠네요. 우리 저 부사령님은 그쪽 그 업계에서 사람 잘 잡기로 소문나신 분입니다. 사람 잘 잡는 좀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. 그럼 내가 좀비를 하고 싶다면 좀비 하는 거예요? 아니, 그것도 따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쪽에서 또 뽑습니다. 어떻게? 기준이 있어요? 일단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먼저 위주로 뽑고 연기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연기? 예, 좀비 연기에 아, 좀비 연기도 해야 찍어갖고 보내는 사람도 있고 궁금한 게 네. 일반 달리기가 있고 예. 이거는 사실 근데 좀비 달리기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좀비 레이스 예. 예. 같은 달리기긴 한데 좀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, 그래도 뭔가? 더 힘든 것 같아요, 이게 어떤 건가? 예, 긴장을 해서 더 힘든가요? 아니요,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 하는데 앞지르면 안 되거든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끝까지 도망가게 계속 뛰어서 계속 겁주면서 뛰어야 돼. 그러면 사람을 막 전력대에서 잡을 때 몇 미터나 뛰어요? 한 150m, 100m. 150m. 150m. 그럼 평상시에도 달리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? 예, 평상시에도 제가 마라톤 클럽에 가입돼 있어가지고. 마라톤 클럽? 예. 어? 마라톤? 예.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? 예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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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의상이 네.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혹시 발목도 한번 볼 수 있습니까? 발목! 네. 자, 발목 공개됩니까? 아, 예, 예. 야, 뭐가 많으네요, 치렁치렁. 자, 자 발목, 아, 그리고 종아리. 오, 윤정수 씨 같네. 그러니까요. 몰랐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얼굴 굉장히 곱상하셔서 되게 네. 잔 근육일 줄 알았는데 딱 근육이 정말 딱 들어가 있는 게 잘 뛰는 다리예요, 지금. 우리 저 부산행님이 본인의 장기 중에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요. 제자리 멀리 뛰기를 잘하신다고 적어주셨어요. 이게 저 100m 달리기하고 좀 연관이 될까요? 필요하죠. 있어, 있어, 있어. 순발력이 없으면은 제자리 멀리 뛰기를 많이 못 해요. 칼로 루이스 같은 경우도 100m 옛날에 챔피언 아니었습니까? 아, 네네. 멀리 뛰기까지. 맞아.